누나 누나 아니야. 배우준 씨가 자기는 태어나 못 친다 그랬다 갑자기. 주야. 너 피아노 못 친다고 했잖아. 못 친단 말 안 했어. 아니 거기서 배용준 씨가 제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거 뭐야? 제목 물었더니 거 뭐뭐야? 아 이제 보니까 그냥 오락가락 하시네. 나 모르겠다. 몰라. 트로이 메라이. 메라이? 아야 이걸 어떻게 알았냐? 트로이 메라이를? 야 너 진짜 마지막 그런 거였나? 그때 나도 몰랐네. 나도. 어? 누구 작곡이야? 에이 뭐 작곡까지 중요합니까? 아니 누가 이거야? 제목까지 몰랐어. 나 몰라. 몰라 나. 언제 알고 있었는데? 기억 안 나요. 런닝볼 여섯 개를. 예! 예! 아 어땠지? 아이 너무 야 이거 누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네요 다들. 이게 아니라 최진건인데 그럼 어떻게 알았어? 저 완전 팬이에요. 나 근데 솔직히 이거 몰랐어. 해봐 어떤 곡 말하는 거야? 노! 이것은 대결에 불평 나면 바로 녹화 종료. 1대7 최지우 속이기 끝!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너 대부잖아. 너 대부잖아. 아니야. 아, 수고하십니다. 야, 이 배경 이름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세 번째 그리스 산토리니 느낌이야. 런닝볼 다섯 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제 해야 돼. 야, 주우야 잘해. 어디 잘 그렇게 못 맞춰. 자. 드라마 역시 겨울 연가에서. 겨울 연가. 아, 천국의 계단 안 나오나? 진짜 잘하는 거. 최지우와 배용준이 버스에서 처음 만난 장면에서. 내가 반전 드라마 찍었는데. 아, 나 알아. 그래서 반전 드라마 찍었어요. 빨리 해봐요. 정확하게 합니다. 순서야, 안경 좀 벗어봐요. 닿을 수 찍었어요. 빨리 해봐요. 정확하게 합니다. 버스에서 처음 만난 장면에서 최지우가 하고 있던 머리띠와 코트의 색깔은? 나 알아. 아, 넌 왜 이렇게 늦게 나가? 야, 이거 다 기억나. 아니, 방송에 되게 자주 나오니까. 나 이거 울려먹이랑 다시 안 들어야지. 정확히 알아, 말해봐. 내가 그거를 캡처했었어. 머리띠. 아, 야. 대화 떠세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나가. 진짜 웃음이야? 대단 나세요. 제가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지우 또? 몰라. 알아, 아닌 게 하나도 없어, 그때, 야, 그때 진짜 이뻤어. 알아. 벌써 섭섭하다, 진짜. 빨리 해봐. 너무 이뻐서 다섯 번 돌려봤어, 내가. 오빠 고마워요. 아, 진짜로. 머리띠는 하얀색이었고, 그래. 코트는 병아리 같은 노란색.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 에이! 맞아. 예. 지우도 알고 있었어요. 대단하다, 진짜. 지우야, 빨리 나가야 돼. 야, 이거 지우 빨리 잘해야 돼. 여기 안에 들어와야지, 지우야. 좀 드라마 기억 안 나요. 10년 전 거 얘기하는 거. 아니, 왜 기억나는 거야. 야, 지우 지금 화 무지하게 났다. 짜증이 그게 나랬어, 지금. 그걸 몇 개 더 찍었는데. 지금 10년 전 거 얘기하는 거. 10년 전 거 얘기하는 거. 기억해. 야, 약간의 짜증은 있었지만 영원적으로 짜증이 있죠. 처음이야, 처음. 효주 이후에 아름답다, 이후에. 자, 문제 드릴게요. 겨울 연가. 천국의 계단. 에어시티. 스타의 연인.
지고는 못 살아에서 최지우가 맡았던 배역의 이름은 순서대로 말하세요. 야.